다내기들, 저는 카메라를 깨부셔가지고 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노 조절을 치료할 수 있는 뭘 시켰냐? 바로 였다! 바로 시켰어요. 진짜 카메라 오늘 떨어뜨려서 고장 났거든요. 그 내일 맡기러 가야 한단 말이야. 또 생돈 나가는 게 너무 화딱지 나가지고 화라도 풀어야겠다 싶어서 비싼 돈을 주고 엽떡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맛있으면 빵원이죠. 다 잔뜩 추가했어요. 아주 도라이처럼. 오늘 먹고 죽을랍니다. 오늘 술하고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술은 안 먹을 거예요. 왜냐면 떡볶이를 개 많이 먹을 거거든요. 어떠한 것보다 효과가 좋은 스트레스 치료제. 바로 엽떡. 원래 마라탕 시킬까 하다가 엽떡으로 주어졌습니다. 진짜 오진다! 광기 수준으로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음료로 목을 축일게요. 화딱지 나는 목을. 얼마만에 먹는 엽떡이야? 제가 태국 여행 가고 여러 해외여행을 많이 갔다 와가지고 제대로 된 엽떡을 못 먹었거든요? 이게 첫 끼예요, 여러분들. 몇 시인 줄 알아요, 지금? 아, 핸드폰 거기 있다. 6시 됐나? 맛있게 먹으려고 일부러 굶은 게 아니고요. 카메라가 부셔져가지고. 뭐야? 개맛있어. 개짜 그리고. 나트륨 폭탄이 느껴진다. 아, 뿌려. 어차피 저는 혼자 사니까 상관없어요. 안 달아 먹어도. 떡볶이는 밀떡이죠. 이런 찰랑찰랑한 걸 보세요. 와, 왜 이렇게 맛있어? 김말도 추가했거든요? 전 튀김에 김말이 제일 좋아하고 오징어 튀김 제일 싫어하거든요. 아, 아니 나 카메라 보다가 이거 어떻게 불편해 죽겠네. 근데 카메라 부셔진 게 하루 기분 안 나쁜데요? 겨우 3일 먹었다고 벌써 이렇게 스트레스가 치료된 거야? 화딱지 난 게? 제 엽떡의 힘은 대단해. 지금 반반 시켰거든요, 엽기 오뎅이랑. 왜냐면 떡만 하면 또 불어 터지니까. 이거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거니? 나 진짜 떡볶이를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엽떡은 주기적으로 생각나요. 저번에 외국인 친구가 놀러 왔는데 제가 대한민국 대표 음식 뭐냐고 해가지고 엽떡이라고 했어요. 먹어보니 맛있대요. 당연하지. 왜 이렇게 맛있어? 우리 집에만 시켰는데 왜 이렇게 매워? 제가 원래 매운맛 먹었는데 요즘 매운 거 잘 못 먹거든요? 맵찔이가 돼버렸어, 내가. 하여튼 이 단무지 깔 때 국물 버리고 하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다 질질 흘리면서 까요. 나중에 치워요. 국물 버릴 시간에 하나만 더 먹겠어. 근데 여러분들 빨리 먹어야 배부름을 잘 못 느껴서 많이 먹었을 때 배웠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먹으려고요. 김말이 왜 이렇게 맛있을까? 튀김 중에 1등. 엽떡이 떡볶이 중에 1등. 진짜. 아무리 맛있다는 브랜드들 나와서 다 먹어봤자 어차피 돌아가는 건 멸치 육수 맛의 엽떡이죠. 제가 미국 여행 갔을 때 엽떡이 너무 드릉드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LA 엽떡이 제가 시켜 먹어봤거든요. 근데 맛이 완전 다른 거야. 내가 아는 엽떡이 아닌 거예요. 취급받아서 한국어로만 바로 시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데? 왜 이래? 엽떡 먹으면 너무 콧물이 흘러내려가지고 그게 다니까. 계란 안 시키면 안 되죠. 이게 아무것도 없는 심플한 맛인데 왜 이렇게 맛있어? 흥분하지 말자. 제가 매출에 또 야무딱지를 추가했거든요. 오늘 떡볶이 많이 먹으면 술 안 먹을 거니까 떡볶이 진짜 많이 먹어야지. 남자 중에 엽떡 좋아하는 사람 있나? 아, 사귀자. 우와, 땀난다. 아까까지 카메라 부셨던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아까까지 막 분노 조절처럼 막 분노 분조장처럼 막 드르릉 드르릉 정다윤 바보 똥개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뭐야? 완전 행복해. 어떠한 맛? 25만원짜리 오마카세 명장 이런 것보다 저는 엽떡이 제일 맛있어요. 입맛이 저렴한가 봐. 근데 제일 맛있는 거 어때? 제일 맛있어. 제일 난 애기를 낳아도 엽떡을 먹을 거야. 그만큼 엽떡이다. 사실 주먹김밥을 다 안 비비거든요? 그냥 숟가락으로 팍팍 떠먹는단 말이야. 한 번도 막 닭발이나 엽떡 같은 거 먹을 때 한 번도 이거를 동그랗게 뭉쳐본 적 없어. 친구들 뭉쳐주면 그냥 먹어.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어요. 이것도 필요 없어. 왜냐?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원래 개밥 같은 게 제일 맛있잖아요. 라면죽처럼. 라죽도 개밥 같잖아요. 보면 약간 살짝 누가 토해놓은 비주얼이 제일 맛있잖아요. 심플한데 맛있네. 이 맛. 짜잔. 혓바닥 같기도 하고. 천천히 먹자. 왜 이래? 뭐가 땀난 거야, 지금? 아니. 에어컨 켜져 있는데? 엽떡도 에어컨 켰거든요? 근데 엽기 닭도리도 먹어보고 엽기 닭볶음밥도 먹어보고 엽기 닭발도 먹어봤지만 먹는 건 다시 먹는 건 엽떡이더라고요.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 거 알죠, 여러분들? 이거 달잖아요. 밥 위에 소세지 얹어가지고
알죠? 약간 진짜 거의 막 무슨 폭탄, 나트륨 폭탄 제일 맛있는 거. 아, 근데 이 사이로 단무지를 쑤셔 넣어줘야 돼. 그리고 이 사이로 커피를 쑤셔 넣어줘야 돼. 아, 이제야 4K로 돌렸네. 여러분들한테 엽떡의 환상적인 비주얼을 생생한 화질로 보여줬어야 했는데 아쉽. 나만 봐서 아쉽. 엽떡 오자마자 너무 흥분해가지고 먹느라 4K로 못 돌렸네. 다들 이맛 아시죠? 왜 이렇게 맛있어? 원래 뜨거워. 이 소세지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평소에 처음 한 번은 타코 급수에 나온 소세지. 부모님도 엽떡을 좋아하실까요? 왠지 이런 걸 왜 먹어 돈 주고, 누가 돈 주고 3만원짜리 떡볶이를 먹냐 하면서 옆에서 다 주섬주섬 같이 먹을 것 같은 느낌. 아, 진짜 빨리 먹는 거 철저히 먹으면 헷갈리 죽겠네. 와, 진짜 왜 뜨거운 걸 먹으면 매운 걸 먹으면 스트레스 풀릴까? 캡사이신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엔돌핀을 발사하나? 여러분, 엽떡이랑 열무김치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알아요? 무한대로 먹을 수 있어. 김치는 마성의 음식이야. 무한대로 먹게 해줘, 음식을. 자, 오뎅아. 뭐야, 왜 풀려? 가만히 있어, 머리야. 떡 먹고 있잖아. 맛있어. 엽떡 그거잖아요. 친구들이랑 전날 한 새벽 5시까지 술 만취한 다음에 부랴부랴 친구들이 있나가지고 화장도 안 지우고 자가지고 한 명이 야, 해장 뭘로 할까? 엽떡으로 할래? 매운맛으로 하실? 야, 계란죽 추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막 마스카라 막 떨어진 거 막 뜯으면서 잠옷으로 먹고, 잠옷으로 이렇게 허덕허덕 먹고 다시 자면은 해장 완료. 그게 바로 엽떡 아닌가요? 정말 이해했죠,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면 좋아. 왜냐면 여러 개 많이 시킬 수 있거든요. 튀김 같은 거랑. 약간 그거야. 엽떡이랑 마라탕은 끊을 수가 없어. 자꾸 생각나. 꼴배기 싫어 죽겠는데 다음날 먹고 완전 얼굴 탱탱 부어져서 꼴대꼴대 헤어져 이러는데 다음날 바로 생각나. 완전 이상. 그러면 저 이거 보이세요? 이거 있잖아. 사람들이 이거 뭐냐 물어보더라. 이 라임? 근데 이거 저희 가족 다 했거든요. 저 어디서 근데 주워들었어요. 옛날에 전생에 이렇게 전쟁하다가 칼로 촥 해가지고 그래서 전쟁 그래서 배터리가 없네. 전생에 장군이었을 거라고. 너무 막다른 추측이죠? 근데 저 전생에 장군이었을 것 같지 않아요? 목소리 들어봐. 나를 베고 가라. 어, 뭐야? 어, 내 소세지 어디 갔어? 누가 다 먹었어? 왜 있고? 맛있겠지? 밥 똥개. 너 먹고 싶지? 밥 똥개 멍청이 똥꼬 먹어. 맛있게 맥다. 동대문 엽기 떡볶이. 진짜 맛있게. 어, 뭐야? 엽떡 대표 캐릭터 엽이덕이. 아니 이런 귀여운 얼굴을 하고 매운맛 킬러요? 모르겠고 먹긴 하자. 제가 진짜 매운 거 못 먹는 친구랑 먹어봤거든요. 걔가 제발 순한맛 시켜달라는 거예요. 제발 제가 빌듯이 말해서 그래야 먹자 하면서 우리가 그저께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다 맛있나 봐. 뭐? 나 말 배속 돌린 거 아니야? 여러분들 배속 돌린 거 아니고요. 그냥 제 평소대로 말하는 거예요. 제 평소에 말이 진짜 빠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엽떡 앞에서 흥분해서 더 빨라지긴 했는데 평소에 어떻게 말하냐면 얘들아 우리 밖에 나가자 이 정도. 야 우리 오늘 뭐 먹을까? 빠른가? 내가 삶을 제일 많이 들은 말. 뒤에서 누가 안 쫓아오니까 천천히 먹어. 10번 이상 꼭꼭 씹고 먹어. 넘겨. 저 엄마 맨날 그랬어요. 제가 맨날 급하게 먹고 급하게 말하거든요. 체했거든요. 우리 엄마 나 어떻게 키웠을까? 쿨피스 진짜 초딩 때만 문방구에 막 얼려 먹는 거 300원짜리 그 이후로 진짜 안 먹었는데 엽떡 먹고 나서 먹는 것 같아요. 바라보면 대한민국 음식은 탄수화물 플러스 탄수화물 플러스 탄수화물 플러스 탄수화물 플러스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 플러스 탄수화물 플러스 탄수화물 탄수화물 플러스. 그래서 맛있지. 앉아. 앉아. 엽떡? 너도 줘? 간식? 산책 갈까? 나갈까? 귀염댕이. 그만 모르긴. 이제 그만 먹고 싶어, 솔직히. 나 배불러. 이제 안 먹을래. 여러분, 저 이제 안 먹을래요. 남겨놨다가 이따가 2시간 뒤에 먹을래요. 더 맛있잖아. 합체 부위하기. 역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느낀점이 있어요. 다 먹으니까 말이 느려지기. 사람이 화딱지가 날 때는 엽떡 앞으로 가라. 비나라 지식의 별.